전라남도 내 예술 작가들의 행복한 삶, 이 복지를 위해 복지TV 전남방송과 지역의 한 미술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작가와 컬렉터가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감상하고 나아가 깊이 있게 예술적 영감을 나누는 동시에 작품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지역 축제를 마련한 건데요. 김채리 기자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과 영암 이한미술관이 지역 예술 작가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의 후원으로 작가들과 컬렉터들 사이 작품 세일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2024 전남 아트 옥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퍼포먼스와 세일즈가 결합된 새로운 시도는 기존 아트 옥션과 달리 작가에겐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문화예술에서 열심히 공부부터 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전남에 있는 모든 작가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로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계시지만 대대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캐릭터를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복지팀 전남방송에서 지역 작가들을 조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작품을 조명을 해줘야 합니다. 지역 작가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이번 행사가 더욱 반갑고 특히 앞으로 지역 미술계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 작가들의 작품 전시기 판매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한 미술관에 관심을 갖고 이런 행사를 계속 후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총 27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옥션은 이한미술관 제1 이전시관에서 이루어지며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지역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직접 보고 느끼며 구매까지 가능한 일거양득의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2회차를 맞은 2024 전남 아트 옥션 페스티벌이 창작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생성에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이미 왕성하게 활동 중인 지방 예술가들과 전남 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청년 작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준과 동시에 경제적 파생 효과로 인한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 신해양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제16회 전남도 조선해양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오프닝 영상상영,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지산학연 상생협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에선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김유진 한화오션에코텍 책임 매니저, 네파 자조 모임을 이끌며 외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현장을 총괄하는 부펜드라 무형산업조장, 자동화 용접기를 개발하는 강동철 대불용접산업 대표이사 등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17개 기관,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해 미래조선산업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지산학연 상생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옥 전남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10년이라는 긴 불황을 극복하고 서남권이 세계 정상의 조선업을 일궈내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줘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념 행사에 앞서 목포대 극좋은 시스템 연구센터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총 247억 원이 투입된 연구센터는 LNG, 수소 등 극좋은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 탱크를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시설입니다.
내년부터는 총 309억 원 규모의 2단계 생산 및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 블록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 선박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미래 조선업의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보성군이 제14기 보성생명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보성생명농업대학은 딸기반과 한우반 두 개 과정으로 지난 4월 입학식 이후 약 7개월간 전문 강사진을 통해 이론, 실습, 현장학습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교육열이 우수하고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동료 교육생들에게 솔선수범 봉사한 교육생들이 군수 표창을 받았고 성적 우수자 교육생은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수상하며 졸업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 마무리하고 보성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린다며 보성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보성생명농업대학은 지난 2011년 1기 한우 전문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92명의 농업인을 양성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귀농 트렌드에 맞춰 초보 농업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데 든든한 발판이 된 보성생명농업대학이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 교육을 통해 보성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속에서도 올해 문을 연 여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휴일도 없이 진료에 나서며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1년 365일 평일 밤 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3세 이하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가 전문의에게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여수중앙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협약을 맺고 올해 초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3,840명의 소아 환자가 이용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여수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회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차례 공모와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적자를 감수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는 지난해 여수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지방 중소도시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를 위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여수중앙병원과 극적으로 협약에 이르렀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란입니다. 광양시가 2025년 일반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채용된 이들은 행정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사무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용 인원은 41명이고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29명과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12명으로 나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일부터 시작된 신청 기간은 6일 저녁 6시에 마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직접 방문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 후 신청자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 파악을 위해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시는 적격 심사, 기본 직무 수행 능력 등의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장애 인식 개선과
직업을 통한 개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류미숙 작가의 작품은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들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이번 전시 엄마의 밥상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한 스푼, 아릿한 감정 두 스푼, 함께 보낸 시간에 추억들을 가득 담아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그릇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50년 동안 장사를 하셨거든요. 엄마 일생이 담아있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뭘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가의 작품은 화려한 색감 속 아련함을 가득 담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과 같은 감정을 담아내어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감성을 전달합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담았거든요. 저희 엄마는 식당 하시면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손님이 오셔서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 그게 더 중요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막 표현을 했던 거예요. 류미숙 작가에게 이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녀가 그려낸 음식들은 정성과 사랑이 깃든 기억의 조각들이며 관객들에게는 일상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 안에 음식들은 보석보다 귀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작품을 했거든요. 그리고 손은, 저희 엄마 손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이게 손이 그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갈라지고 막 휘고 막 그랬는데 그림에서는 아마 좀 이쁜 손으로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품 속에서 그녀의 붓질은 어머니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류미숙 작가의 작품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억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녀의 작품은 가족의 따뜻한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며 관객들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